양자 역학에서는 물질이 파동과 입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러한 입자들은 관찰자가 주목을 하면 입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관찰자의 주의를 받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상상력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즉,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 비로소 입자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상상력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측정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개념은 물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개념을 인간의 상상력과 연관하여 설명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과 같은 파동 상태를 가질 때 그것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미래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 양자적으로 현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파동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물체의 파동성이 그 물체의 운동량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과 현실을 혼합하여 이 파동성을 강화시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동량이 커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상상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뇌에서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상상을 하면 우리의 뇌는 이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우리의 뇌 회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뇌는 외부 자국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상상력은 우리의 뇌파와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경우 뇌파는 안정적이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레토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화학 물질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경우 뇌회로는 변경되어 우리의 자신감과 자아실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상상은 우리의 뇌에서 어떤 상태와 상호작용하여 뇌파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뇌파의 패턴은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 에너지의 힘에 의해 원하는 것을 끌어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물질이 아닌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정보 필드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정보 필드는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요. 이러한 정보 필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동기 부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중 바라는 것을 종이에 적으라고 하잖아요. 종이에 적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더해 그것이 이미 정보 필드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이러한 결과물이 확률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종이에 적는 것과 같은 행위는 우리의 뇌가 생성하는 전기 신호와 같은 정보를 정보 필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보 필드는 에너지 패턴이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그 에너지 패턴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종이에 적으면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정보 필드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패턴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종이에 적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적용해 보면 종이에 바라는 것을 적을 때그 가정 자체가 마치 물질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종이에 바라는 것을 적는 행위는 마치 실제로 그것을 이룬 것과 같은 뇌의 신경회로망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것은 뇌가 실제 상황을 경험하듯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가 바로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상호작용과 같은 원리로 인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나가며 실천해야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결과와 감정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언을 하지만 원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 감정, 습관의 패턴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깬후 의식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생각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생각만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생각하는 것을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통하여 미래를 창조하려고 할 겁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살아오면서 알게 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의 데이터들이자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들이죠. 이 상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통제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늘 어제와 같은 방향을 보며 눈을 뜨고 알람을 끄고 거울에서 어제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익숙한 행동을 하는 익숙한 여러분처럼 어제와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길로 운전하고 출근을 하겠죠. 매일 볼 때마다 좋거나 싫은 똑같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요. 항상 해왔기에 이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업무를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요. 어제와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면 같은 결과와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우리의 뇌는 하루 중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무언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죠. 환경에 의해 두뇌의 신경애로가 자극을 받는다면 우린 환경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며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행동을 같은 시간에 한다면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두뇌 신경 회로엔 같은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매일 익숙한 것만 생각하고 반복하면 어제와 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익숙한 매일과 과거의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린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위인들은 이걸 이미 깨달았죠. 윌리엄 올리스, 간디, 마틴 루터킹 등 그들은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거나 느낄 수도 없지만 그들의 마인드에선 이미 현실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얼마나 생생한 상상이었냐면 그들은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매일을 살았습니다.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상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점점 변화할 것이며 결국 상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이미, 이미 증명되었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적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 그리고 현재의 현실에 각인된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기 암시를 하거나 확언을 해도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 감정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것을 마인드라고 합니다. 즉 마인드는 두뇌의 활동을 뜻하죠. 매일 스스로에게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두뇌에선 매번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 패턴이 자꾸 반복된다면 두뇌의 무한의 상태에 닿게 되며 여러분을 변화한 삶으로 이끌게 되죠. 또한 상상하면 두뇌에선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예를 들어 위대한 생각, 무한의 생각, 기쁨의 생각은 두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작동하게 하고 그 신경회로는 특정 시퀀스와 패턴을 만들게 되죠.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두뇌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기분, 무한의 행복 등그 생각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슬픈 생각을 하면 두뇌 속 다른 회로, 시퀀스, 패턴에 의해 부정적 마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뇌는 다른 화학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몸은 생각과 같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감정으로 느끼는 순간 두뇌와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대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비된 화학 물질을 우리는 또 생각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이 반복이 순환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반복을 수십 년간 하고 있어요. 즉, 생각은 두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함정에 갇혀서 생각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며 이 반복이 지속되면 특정한 감정이 몸에 각인이 되고. 특정 생각이 무의식에 심겨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35세가 될 때쯤이면 우리의 몸과 무의식의 95%는 각인된 감정과 무의식에 의해 통제되죠. 감정적인 반응, 믿음, 태도,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5%의 의식이 습관이 된 95%의 무의식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려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몸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버려요. 비전보드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도 스스로 가치없다는 감정을 느끼죠. 마인드와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하여 동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안 되고 감정만 느껴서도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완전하게 자신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위기와 트라우마 혹은 질병을 기다립니다. 혹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돌아보고는 행동, 태도, 감정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고통을 배우는 대신 즐겁고 영감 가득한 삶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몸은 상호작용합니다. 마음이 감정을 느끼면 이는 호흡, 심장박동, 혈압 등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죠. 우리가 기도를 할때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면서 한다면 마음과 몸이 이미 그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그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생리적 반응과 함께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그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에 대한 감정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심장을 통해 감정을 느끼며 기도한다면 마음과 몸이 그 상황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작동하여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 마음과 몸이 원하는 상황을 이루기 위한 내의 힘을 끌어내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뇌파를 변경시킵니다. 뇌파란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뇌파의 주파수가 낮아지면 우리는 더 집중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더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낮은 뇌파 주파수를 유발시키며 우리가 좀더 평온하게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몸의 화학적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속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담겨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을 관찰하는 순간 그 사건은 우리의 기대와 관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과 우주의 에너지를 일치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